주님을
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.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?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. 이렇게 주님만이. 네,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 때는 정말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. 시작. 주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. 아멘. 오늘도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요, 또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,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십니까? 정말로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십니까? 아멘. 그렇게 예배하실 분들은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! 네.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.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
않게 하소서.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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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을 사랑합니다.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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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을 사랑합니다.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.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.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
전화